아, 오늘은 그 저와 함께 오사카를 가게 된 신윤호 군과, 별명은 신짜오죠. 그 친구와 함께 여행 계획을 짜러 가는데 그 친구가 지금 홈플러스 있대요. 그래서 홈플러스로 가려고 합니다. 짜잔. 기차를 타고 가볼까? 친구인 윤호 오토바이가 여기 있네요. 제 건 왼쪽이고 친구 건 오른쪽. 어디라고? 과일 야채 파는데. 과일 야채 파는데? 나 엄마 심부름. 엄마 심부름? 응, 엄마 심부름. 지금 비밀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잠깐만 잠깐만을 자꾸 외치는데 난 찍어줄 거죠. 원래 극혐 10대지였는데 살이 겁나 빠졌습니다. 한 10kg는 빠진 듯. 존잘 존잘. 그렇게 배고파? 치즈 좀 먹을까? 치즈 한 치즈란. 아. 꿀잼. 원래 일본을 같이 가기로 했던 그 대복이란 친구가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 못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온답니다. 온대? 일본 가기로 했던 친구 대봉인가? 왔습니다. 불량스럽습니다. 담배를 피다니. 음성이식됨. 흰색의 문물? 껄껄. 대봉이가 웃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친구 윤호가 머리를 자르다가서 미용실 왔습니다. 오늘 왜 파마 하십니까? 대일본 전략입니다. 대일본 전략. 존잘 넣어냈습니다. 유진열인 줄. 우선 담배 한 대 피자. 뭐 담배를 핀다고? 나 담배 같은 거 안 피는데? 너도 같이 피잖아. 안 핍니다 저는. 안 피합니다.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오사카 여행 계획을 짜러 카페에 왔습니다. 지금 거의 7시간 만에 여행 계획을 짜게 됐어요. 그렇죠? 7시간. 그때가 뭔 짓을 하고 댕겼는지. 노예입니다. 하라는 영상은 안 찍고 안구만 뿡뿡 끼다가 결국에는 화장실을 갔네요. 언제 내려오는 거야? 한참 됐는데. 이제 왔습니다.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니 이제 그만 여행 계획을 짜고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드디어 짐 다 싸서 출발. 둥 오빠 갔다 올게 일본.
너 기념품 사올 거 있으면 사올게. 뿅. 오늘의 여행 패션 그렇습니다. 1층입니다. 간만에 여행 가는 거라서 문이 열립니다. 굉장히 떨립니다. 올해 세 번째 여행. 전철역 가요? 어? 내려. DMC야. DMC야? 아, 나 조금 있으면 도착해. 안녕하세요. 오늘 11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. 제가 여기 신윤호 씨가 가지고 왔습니다. 저희들은 언제 떠나죠? 내일 아침. 아직 한참 멀었지. 지금 몇 시죠? 이제 11시지. 이제 11시나. 저녁 11시인데 첫 차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가고 있습니다. 안 졸리냐? 좀 피곤해. 일하고 왔으니까. 아이씨. 너 안 졸려? 난 좀 살짝. 매일 아침 출발인데 이제서야 숙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. 도착. 원래 열차에서 대충 숙소를 예약하고 여기 인천공항 꿀자리에서 잘라보는데 숙소 예약하려고 했던 게 지금 빠져버려서 아 지금 야 길거리에서 좀 어떡해. 잡은 안 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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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조금만 자고 가면 안돼. 안돼 안돼. 인천공항 도착했고요. 아 따뜻하다 근데. 잘만 하겠는데? 너 담배 핀다며. 아 담배 좀 끊어라 진짜. 아 너도 끊어야지. 아니 난 안 핀다. 안 펴. 이빨이 찐누런데? 아니요. 루즈 농당 자리 발견. 드디어 에어비앤비 결제를 완료를 했고요. 처음 에어비앤비 이용인데 미안한데 카드 결제했다고. 그 결제 금액 나한테 파트너 모르겠다. 친구 윤호는 자고 전 배고파서 저기 편의점에서 도시락 싸서 먹습니다. 아, 간만에 먹는 밥인데. 아, 겁나 졸려. 일어났습니다. 가게 된 소감. 네 얼굴이 왜 그래? 네 얼굴은? 내 얼굴 존나 멀쩡합니다. 죽겠다 아주.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네. 빨리 체크인하고 갑시다. 닝겐. 닝겐. 발권 완료했냐는. 이거 보이면 안 된대. 어? 이거는 보이면 안 돼. 보이면 안 되냐는. 응, 안 된다는. 일본이 말투다 이게. 안 된다는. 어느 게 내 거냐? 저게 내 거라는. 초록색. 너도 초록색이냐는. 내 것도 대한민국 몇 건이라는. 알겠다는. 이마도 괜찮은 거 아니야? 물 먹을 거냐는. 마실 거냐는. 무령왕능. 신경 써. 역시 난 꿀잼이라는. 공항열차 왔다. 문이 닫힙니다.
전세품 수령 중. 115번. 오늘 저녁 때까지 안 자고 지금 버텨야 돼. 여기 찍겠습니다. 일본 가자. 오사카 나왔습니다.